120판 면노프, 그리고 S고리, 그리고 우드봉, 그리고 자를 수 있는 가위. 우드봉을 걸 수 있는 행거가 꼭 필요해요. 네, 앞에 이제 기본적인 매듭을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매듭법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소형 벽장식을 만들어 볼 건데 10줄 정도 필요하고요. 이 줄을 반을 접어주시고 접힌 이 부분이 나오는 걸 우드봉 뒤로 넘겨주세요. 사이에 줄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는데 반 접힌 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시면 넣으시기가 더 편해요. 이렇게 넘겨주시고 빼서 잡아주시고 빼시고 저는 그냥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만드실 때는 줄의 개수를 더 늘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매듭이 있다 보니까 짝수로 항상 줄의 개수를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모양도 가지런하게 정렬을 해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나오겠죠, 매듭들이. 그 평매듭을 하실 때는 이렇게 네 개, 네 줄, 네 줄, 네 줄, 네 줄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네, 또 왼쪽에는 1, 2, 3번 줄을 세 가닥을 빼신 다음에 검지로 제일 끝에 있는 걸 갈라주시고 4번 줄로 1번 줄을 덮으면서 검지로 빼주시면 돼요. 이때 여기를 잡지 않으시면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줄이 어디 갔는지 못 찾으세요. 항상 매듭을 빼실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잡아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기준줄을 셋째와 넷째 사이에 넣어주시고 손가락 사이에 넣으시고 양쪽을 이렇게 같이 당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세 줄을 들고 검지손가락으로 이걸 역사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1번 줄로 4번 줄을 덮고 또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검지손가락 쪽으로 줄을 빼줄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세 줄 해서 가짜 만들어 주시고 4번 줄로 덮고 검지로 빼주세요. 이는 두 줄을 빼시고 이 두 줄과 매듭 앞에 한 두 매듭 사이에 있는 이 네 줄 이거 갖고 매듭을 만들 거예요. 저는 딱 붙이진 않아요.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면 너무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약간 띄워요. 이어서 이 상태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기준줄은 제가 길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살짝 당기면서 길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왼쪽과 똑같이 여기도 두 줄이 남았죠. 이렇게 남지 않으시면 중간에 합쳤다든지 잘못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위에 땅과 똑같이 스퀘어 매듭을 한 번씩 다 해서 다섯 번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스퀘어 매듭이 여기는 그래도 위에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는데 이 부분은 위에가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 많이 만드시는데 이렇게 나오면 예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위에 뭐가 없는 매듭이 없는 부분을 하실 때는 항상 의식적으로라도 얘를 일자로 맞춘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저는 위에를 띄웠기 때문에 아래도 살짝 띄운 거예요. 아까처럼 기우뚱하진 않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에 있는 평매듭을 하실 때에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위에 매듭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똑같이 일자로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래쪽으로 살짝 그러면 모양이 어디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데 없이 예쁘게 나왔죠? 이런 평매듭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응용하시는 방법은 엄청 많기 때문에 연습만 많이 하시면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마매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이 가마매기는 제일 끝에 있는 이 줄들이 라인을 따는 줄이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는 기준줄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일자로 가는 가마매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가기 때문에 기준줄을 제일 왼쪽에 있는 걸 잡았고요.
1번 줄을 이쪽으로 가고 2번 줄이 1번 줄을 감싸요. 감싸고 반원 모양이 나올 때 손가락을 넣어서 2번 줄을 당겨주세요. 빼주시고 링이 나온 걸 확인을 하시고 다시 올려주세요. 같은 줄로 한 번 더 감고요. 또 링이 나온 걸 확인하시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링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그냥 이 상태로 하다 보면 이 매듭이 이렇게 돼요. 점점점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이 조금 벌어지는데 이 기준줄을 좀 올려주세요. 약간 사선으로 갖다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올려주시면 얘네들이 일자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일자형 가마매기 클로브리치 매듭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내가 맞게 했는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시를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가끔 초보자분들이 세 번 감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줄로 그런 분들은 이런데 밑에가 매듭이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잘못하신 거니까 그 부분까지 풀어서 새로 하시면 돼요. 두 줄을 만들 거라서 이렇게 또다시 1번이었던 기준줄이었던 이 줄이 다시 원래 위치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손으로 저는 가마매기 기준줄을 잡을 거고요. 아래에 있는 줄들이 다시 왼쪽으로. 왼손이 많이 조금 힘들어요. 많이 익숙해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링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시고 감아서 반원 모양의 손을 넣으시고 링을 보시고 갖다 붙여주시고 그래서 붙여주세요.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돼도 놀라지 마세요. 두 번째 했을 때 다시 돌아와요. 이 방법대로 이렇게 일자 계속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두 줄 이제 일자형 가마매기를 완성했어요. 일자로 가도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왔다 갔다 해서 많이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꽈배기 매듭을 해볼 건데요. 꽈배기 매듭은 얘네 똑같이 평매듭처럼 이렇게 네 줄 갖고 네 줄, 네 줄, 네 줄, 네 줄, 네 줄로 만들게 될 거예요. 똑같이 스퀘어 매듭을 한다고 생각하고 세 줄을 띄우고 검지로 첫 번째 줄을 뺀 다음에 이렇게 4자를 만들어주시고 다시 4번 줄을 1번을 감싸면서 검지 손가락 있는 곳 빼줄 거예요. 교차 부분 잊지 말고 잡아주세요. 기준줄 같이 당겨주시고 너무 무리하게 당기시면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오니까 적당한 힘이 항상 힘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전 만들었고요. 이 아이를 5번 다 만들어줄 거예요. 왼쪽을 역사 모양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모양이 뒤집혀서 나오겠죠. 위에 단이 다 꽈배기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이것도 두 개를 빼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네 줄. 네 줄의 꽈배기를 똑같이 다섯 개씩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꽈배기 매듭을 2단으로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스톱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밑에 이렇게 스퀘어 매듭을 더 넣어줄 거예요. 스퀘어 매듭을 똑같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역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가에 있는 두 줄을 제외하고 안에 있는 이 네 줄, 네 줄, 네 줄 해서 하나, 둘, 셋, 넷 매듭을 네 번도 해줄 거예요. 두 줄, 두 줄 빼고, 두 줄, 두 줄 빼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스퀘어 매듭을 또 세 번 더 해줄 거예요. 만드시면서도 매듭 크기라든지 매듭 줄의 위치 이런 것도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서 만들어주셔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나오니까 한계가 나올 때까지 매듭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모든 매듭이 다 들어간 작품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평매듭, 그리고 가마매기, 그리고 꽈배기 매듭 이렇게 세 가지만 갖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벽장식이든 뭐든 만드실 수 있으니까 계속 꾸준히 많이 연습하시면서 이제 예쁜 작품들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 완성이 됐으면 이렇게 그냥 면높이로 이렇게 놓으시는 것보다 끝을 좀 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너무 많이 당기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에가 있어요.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래쯤에 자르신 다음에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항상 위를 높이를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꼬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풀면 이렇게 풀리거든요. 끝단을 살짝 비틀어서 풀어주시고 마음에 드는 위치 한두 개 풀어보시고 그쪽에 맞춰서 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빗으로 이렇게 빗겨줄 거예요. 그럼 확실히 옆에 있는 모양이랑 좀 다르죠? 네, 완성이 되면 이 아이를 이제 벽에 걸 수 있는 이제 끈 같은 걸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얇은 줄로 두 번 정도 한번 이렇게 두 번 정도 감싸서 묶어 주시면 돼요. 줄의 길이는 내가 걸고자 하는 곳의 위치에 그 상황에 맞게 처음에 매듭 걸었던 이 부분들에 이 줄을 넣어 주시면 돼요. 보기 싫으시면. 네, 이렇게 해서 벽장식을 세 가지 매듭을 이용해서 만드는 벽장식을 모두 만들어 보았고요. 똑같은 매듭이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게 나왔어요. 나만의 스타일로 그냥 만들어 주세요.